저기요?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더 미스 어드벤처스 오브 스파이기, 우리나라 말로 고슴도치의 잘못된 여행이라는 게임입니다. 메인 화면만 봤을 때는 굉장히 힐링 같은 게임이지만 알고 보면 공포 게임이라고 하네요.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이 나쁜 인간! 복수할 거야! 못 가네. 조작감은 횡스크롤 진행이지만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걸로 봐서 그 리틀 나이트 어드벤처 비슷한 거네요. 리틀 나이트메어스. 가봅시다. 귀엽군요. 아, 올라가는 소리 뭐야? 너무 귀엽잖아. 상호작용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서. 왜 안 물어져? 물어! 물어! 물고! 어어 된다 된다 이제. 이게 데모 버전의 게임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작감이 문제가 있어요. 뭐야! 당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밀 수 있었잖아! 그냥 툭툭 치는 게 더 빨리 밀리는데? 자. 저 지금 패드로 플레이 중입니다. 패드로. A키를 눌러서. 소리가 정말 귀엽군요. 어우. 어? 저기요? 답답허리라고 소리 지르는데요, 사람들이? 플레임이 깨어났다고 지금 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군요. 왜 고슴도치의 잘못된 여행인지 좀 아시겠죠? 벌써 감이 오네요. 어우, 야, 잘 탄다. 지금 딱 우리가 염려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아,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구나. 질질질. 그러게 왜 산에다가 불을 지펴놔. 맞네. 생각해보니까. 아, 이건 고슴도치가 잘못한 게 아니네요. 야, 안 그래도 지금 가을이잖아, 가을. 어? 가을에 이렇게 숲이 울창한 곳에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는 쟤네가 미친놈이지. 완전 자연 파괴범들 아니야. 어, 뭐요? 누가 먹다 남은 캔을 버리고 갔네요. 어? 여우가 있어. 이거 밀 수 있는데요? 밀고 가볼까? 왜 밀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우가 보였으니까. 어? 더 안 밀려. 뭔가 진드건이 밀면 밀리나? 어, 안 밀려요? 어, 여우 짱 무서운데? 저거? 생긴 건 겁나 귀엽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 아, 아, 그러니까 이게 바스락거리는 저거를 밟으면 안 되는 거구나. 고슴도치 죽는 거 짱 귀엽네. 이렇게 바삭거리는 소리 들리자마자 여우가 막 갑자기 나한테 왔거든? 여우 어디 갔어? 그냥 여우랑 고슴도치랑 싸우면은 고슴도치가 이기지 않나? 너 못 말고 있으면 되잖아. 아, 몸을, 아! 많은 키가 있구나!
그렇구먼.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안 돼.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들켰죠? 강하다. 오, 이게 통하네요. 안될줄 알았는데. 여우야, 난 맛있게 생기지 않았니? 오, 여러분, 근데 여기로도 가지네요? 우와. 우와, 자유도 무엇? 어? 어디까지 가지나 한번 가볼까? 아, 여기가 끝이네요. 쟤이 악물고 모르는 척 하는데? 또 찔릴까봐 무서운가 보다. 여우가. 오, 배짱이 있어. 두 번이나 찔려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뭐야, 이거. 야, 어떻게, 표지판에 고슴도치 주의가 있을 수 있냐. 아, 고슴도치를 밟으면 터지니까? 어, 이 개무서운데, 이거? 차가 너무 자주 다니는 거 아니에요? 홀리. 아이, 궁금한 게 하나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더안 가지네.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치, 그치. 잉? 뭐야. 와, 아, 실망이다. 나무를 통과해요, 여러분. 통나무를 밟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배경이야. 저기 가까이 다가가니까! 와, 살았다. 그냥 통과해버리네, 관통해버려. 까비, 까비. 나 무슨 비밀 장소인 줄 알았는데. 뭐야. 엄마? 누가 그렇게 과속하래, 이런 시골길에서. 이게 보면은 되게 고슴도치가 잘못한 것처럼 게임이 유도되고 있는데요. 저 매우 불편합니다. 이거 다 사람들 잘못이거든요. 엄마. 엄마. 쟤 뭐야? 발에 치일 뻔했어. 어떻게 올라가, 이거? 갑자기 브금이 나온다고? 설마 엔딩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그리고 이 이웃집은 왜 이렇게 평화로워? 저쪽에서 산불 나고, 여기서 교통사고 나고. 그랬으면 빨리 화들짝 놀라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이 안으로 숨었어. 산불이 났다는 그런 신문기사가 났네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와, 이 몇중추돌 사고냐. 차 개판났네. Tragic loss of a child in forest fire? 뭐야, 방금 신문에 고슴도치에게도 책임이 있다, 뭐 약간 이런 문장을 본것 같았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별로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게임이었어요. 일단 무엇보다 너무 짧았던 게 흠이었고, 한 플레이타임 20분만 됐었어도 만족했을 텐데, 내용도 불편해. 좀, 여러분, 숲에서 좀 가서 좀 조심 좀 해요. 제발, 거기서 불좀 지피지 말고. 그 담배도 피지 말아야지. 산불 나는 거 보면요, 꽉 사람이 잘못해요, 사람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네요.
자, 고슴도치의 잘못된 여행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